세상엔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제협약에 의해 금지되는 무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화학무기와 집속탄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바로 지뢰입니다. 지뢰 중에서도 특히 대인지뢰는 특정 목표물을 겨냥하지 않고 밟거나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이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위험을 남기기 때문에 평화 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지뢰가 매설된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뢰의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지뢰 제거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기 때문에 집속탄 금지 협약은 물론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외 일부 단체들은 마치 한국이 비인도적인 국가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외면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뢰가 아군과 적군은 물론이고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이 매설한 지뢰 말고 한국전쟁 중에 매설한 지뢰도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에게 지뢰는 필요악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지뢰 제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지뢰 제거 장비를 개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군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각종 지뢰 제거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은 DMZ와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지뢰를 대규모로 매설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작업은 대전차 지뢰부터 대인지뢰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특히 목함 지뢰와 나뭇잎 지뢰와 같은 형태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폭우로 인해 북한의 지뢰가 유실되어 남쪽으로 떠내려올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과거에도 북한이 폭우를 이용해 지뢰를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 측 민간인과 군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 지뢰와 나뭇잎 지뢰는 매우 위험한데요. 목함 지뢰는 나무 상자에 들어있어 금속 탐지기로 탐지가 어려우며 나뭇잎 지뢰는 겉모양이 나뭇잎처럼 생겨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뢰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이 한강댐 등의 수문을 열면 하천을 따라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주민들에게 하천 주변 활동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지뢰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로 만지지 말고 즉시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뢰 유실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DMZ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지뢰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쟁을 겪은 많은 나라에서도 전쟁 중에 대량의 지뢰를 매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뢰는 탐지와 제거가 쉽지 않아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앙골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타국과의 전쟁 혹은 내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지뢰는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ISDM은 매우 위협적인데요. 외에서 15km 밖에서 50발의 122mm 지뢰를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여 단시간에 대규모 지뢰밭을 형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면에 드러난 상태로 살포되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뢰의 크기가 작아 쉽게 발견되지 않고 사전에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이러한 지뢰 살포를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이동 중인 차량이 살포된 지뢰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뢰 제거 작업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지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흘레다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나토에게 지원받은 155mm 지뢰 살포탄을 사용했고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반복적인 공격을 시도했으나 지뢰밭으로 인해 수많은 전차와 병력을 상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한국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뢰 매설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DMZ에는 약 20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후방 지역에도 약 3천여 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뢰들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3천 명에서 4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뢰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DMZ의 지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과 평화 둘레길 조성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뢰 제거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의 면적은 약 1억 2,437만 제곱미터에 이르며 이를 모두 제거하는데 약 469년이 걸리고 비용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도 DMZ 인근 남북 지역에 약 20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뢰 매설 위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남측에 약 127만 발, 북측에 약 8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군이 파악한 확인 지뢰지대는 약 315만 7,610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미확인 지뢰지대는 약 5억 7,740만 5,100 제곱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뢰지대 중 군이 파악한 곳을 제외하면 약 94.8%가 미확인 지대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DMZ 내부는 확인된 지대가 2.7%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역이 미확인 지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뢰들은 여전히 살상력을 지니고 있어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인 지뢰 사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뢰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뢰를 매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국가 간 전면전의 위험이 줄어들면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지뢰 문제입니다. 따라서 1997년 12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국제협약인 오타와 협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을 금지하고 그것의 폐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대인지뢰의 비인도적 특성과 무차별적인 살상 효과를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폐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60여 개국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했으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2022년에 대인지뢰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지뢰 사용은 예외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인데요. 미국은 이 결정이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남북한 간의 긴장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기습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와 그 주변 지역에 매설된 지뢰들은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으며 DMZ와 그 주변 지역은 민간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원활한 군사작전과 안타까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 지역이 아닌 곳의 지뢰 제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필요에 상당한 수준의 지뢰 제거 장비를 보유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우선 지뢰 제거 장비인 마인플레일, 마인플로우, 마인롤러, 기화폭탄 등을 운용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지뢰 제거 장비는 미클릭입니다. 미클릭은 전차, 기동 차량 및 보병의 이동을 방해하는 지뢰지대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폭 6m, 종심 110m까지의 기동 가능 지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미클릭은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선형 장약과 로켓 모터를 이용해 지뢰를 파괴하거나 지면 위로 드러나게 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합니다. 미클릭은 트레일러, 발사대, 선형장약 셋, 로켓모터로 구성되며 공병부대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MV4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이 운용하는 무인원격지뢰 제거장비인데요. 크로아티아 도킹사가 개발했습니다. 플레이를 고속 회전시켜 땅속 30cm 깊이까지 매설된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는 방식이며 플레일 외에도 틸러, 롤러, 그리퍼, 블레이드 등 다양한 도구를 탈부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V4는 원격 조종 장치로 조종하고 평시 및 전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고강도 특수강으로 제작되어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 폭발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뢰 제거 장비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입니다.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한국이 개발한 국산 지뢰 제거 전차로 퍼플소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K1A1 전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하여 지뢰 제거 쟁기와 굴착팔 등을 장착하고 전차의 전면에 장착된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며 매설된 지뢰를 찾아 제거합니다. 또한 자기감응지뢰 무능화 장비를 통해 자기장을 발사해 지뢰를 터뜨리는 방식도 가능한데요. K600은 지뢰 제거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뢰는 되도록 매설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대한민국이 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지뢰 제거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0월 3일 K600 개조 영상입니다. 지난 9월 17일 폴란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인 어텀파이어 2023이 개최되면서 전 유럽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텀파이어 2023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장비 편제를 도배한 폴란드의 방어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즉 폴란드 의화력을 점검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화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단단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대한민국 지상전 무기체계의 핵심인 K2호표와 K9 자주포가 주인공을 맡아 성능과 화력을 과시했는데요. 어텀파이어 2023에 참가한 폴란드 제16기계화사단은 K2와 K9이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이기도 합니다. 전쟁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K2와 K9은 그저 전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기동을 하고 실사격까지 실시해 훈련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어텀파이어 2023은 그동안 폴란드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훈련 방식인데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매우 익숙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폴란드는 우리 무기체계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선보였던 기동화력 시험에서 훈련의 모티브를 차용해 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6월 한국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화력 경멸을 연해서 대한민국은 우리 군의 전투기, 헬기,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 로켓 등을 총동원해 실사격과 기동훈련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 또한 화력혁멸훈련에 초청을 받아 참관을 했었는데요. 이때 깊은 감동과 인상을 받아 어텀파이어 2023을 기획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나 이번 어텀파이어 2023에서도 굳이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건 그만큼 폴란드군의 새로운 화력을 자랑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벨라루스, 러시아에 맞선 방어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폴란드가 유럽 방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밑거름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막대한 화력을 동원한 일종의 판촉 행사와 다를 게 없었던 셈인데요. 실제로 이날 펼쳐진 어텀파이어 2023에는 폴란드와 대한민국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위용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화력을 눈여겨본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전쟁 발발 600일을 향해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매설한 지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지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던 와중에 체르노빌 사태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 일컬어지는 헤르손 카우우카 댐 폭파 사건이 터졌고 남부의 어마어마한 평야지대가 침수되면서 덩달아 러시아군이 매설해놓은 지뢰들이 그대로 유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카우우카 댐이 붕괴하기 전에는 그나마 지뢰의 대략적인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러시아군마저도 지뢰를 매설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헤르손 지역 자체가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군은 물론 민간인들도 언제 어떻게 지뢰의 피해를 입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 SOS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포탄, 전차, 자주포와 함께 지뢰 제거 장비 지원 요청도 멈추지 않은 건데요. 예를 들어 지난 1월에는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가 지뢰 제거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도 G7 정상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지뢰 제거 장비, 장갑 구급차, 이동형 엑스레이 기기, 긴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무기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우크라이나의 강곡한 지원 요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후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물품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물망에 오른 지뢰 제거 장비가 K-600, 통칭 코뿔소였습니다. K-600 장애물 개척전차 코뿔소는 전장 13.8m, 전폭 3.6m, 전고 2.9m, 무게 55톤인 공병전차입니다. 1200마력 엔진이 탑재된 K-1A1의 차체를 활용한 덕에 55톤이라는 고중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에서 최대 시속 65km라는 놀라운 고속기동이 가능하며 야지에서도 최대 시속 40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심 1.2m의 개천은 장비 없이도 손쉽게 도섭할 수 있으며 만약 장비가 있다면 최대 2.2m 깊이의 개천까지 무리 없이 건널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뛰어난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갖췄음에도 항속거리가 500km나 돼서 기갑 부대와 함께 보조를 맞춰 작전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물 개척 전차의 가장 큰 역할인 장애물 제거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K-600 코뿔소는 지뢰 제거쟁기, 자기지뢰 무력화 장비, 불삭팔, 통로 표식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웬만한 대인지뢰쯤은 터지더라도 큰 피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고 대전차 지뢰가 터져서 쟁기가 손상돼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방어력과 범용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앞서 언급한 헤르손 유실 지뢰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지뢰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 오랜 시간 점령되어 있었던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은 러시아군이 매우 두터운 다중방어선을 구축해놓았는데요. 이때 참호를 파고 벙커와 각종 장애물을 설치했으며 많은 수의 지뢰 역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껏해야 수십만 원에 불과한 지뢰는 라스푸티차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막아서는 치명적인 요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라스푸티차는 일정 기간만 조심하면 되고 만에 하나 진창에 빠지더라도 기동이 가로막히는 수준에 멈추는 반면 지뢰는 사시사철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 등 서방에서 지원한 전차들은 러시아가 매설한 지뢰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피해만 누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 2A4를 지뢰 제거 전차로 개조한 레오파르트 2R마저 지뢰에 터져나가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뢰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되찾으려면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K-600 코뿔소로 지원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K-600 코뿔소를 지원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의 갈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제재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도 북한과 중국이라는 시한폭탄 때문에라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잇따른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영상을 통해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제3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테크니컬 트럭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테크니컬 트럭이란 민수용 트럭에 중화기를 장착해 무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갑차 등의 일반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된 장비를 도입할 수 없는 방군 등이 테크니컬 트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 차량인 만큼 9mm 권총에도 뚫릴 만큼 방어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응용력에 따라서 대공포, 무반동총, 박격포, 대전차 로켓, 다연장 로켓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학자의 실력과 노하우에 달려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K-600 코뿔소가 테크니컬 트럭처럼 살상무기로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에서 지원된 무기들을 현지 사정과 상황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고위장성 출신인 프레더릭 호지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마치 맥가이버처럼 창의적으로 무기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고 감탄하기도 할 정도인데요. 지난 4월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 해함대의 모스크바호를 격침할 때도 트럭에 장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의 공대지 미사일 AGM-88함을 미그-29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미그-29와 미국의 미사일은 절대 호환이 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이 AGM-88함의 조준 센서를 개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공학 실력이라면 K1A1 전차에 차체를 가지고 있는 K600 코뿔소에 포탑을 올리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되고 K600 코뿔소를 지원한 대한민국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인데요. 러시아가 최근 불곰 사업을 통해 맺은 제8조 재수출 시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도 폴란드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에둘러 자신들의 적성국인 폴란드를 지원하지 말라고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